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테라 대표 김규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정말 요즘 있잖아요. 아파트가 가격이 막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한 방에 모든은 아니지만 많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를 해제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어요. 그런데 그 평택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아파트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지역 해제 대상이 되면은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1일 해제되어서 26일 0시부터 시행되는 그런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인천 연수, 남동, 서구, 그리고 세종,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이렇게 되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세종 제외 모든 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택이 경기도에 들어가요. 경기도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택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제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택이 요즘 뜨는 도시인데 해제? 자, 진짜 요번에 화양지구의 이 편한 세상이 2블럭, 4블럭에 분양 중이었는데 미분양이 났거든요. 거기 선착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뽑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층 호시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소리는 취등록세가 1%대라는 거예요. 자, 취등록세가 1%대고 거기다가 대출도 70%나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편한 세상, 즉 화양지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아주 지금 아파트 분양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택의 이편한 세상 궁금하신 분은 바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이 선착순 1등으로 가셔가지고 좋은 층, 좋은 호실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편한 세상이 왜 좋은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평택 라시엘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시엘로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공동 2-1 블럭에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총 1063세대입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지예요. 즉 안중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여기가 화양지구예요. 화양지구는 신도시인데요. 여의도 면적만 합니다. 요 신도시를 이렇게 끌어서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작지만 이렇게 보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1블럭 여기가 바로 라시엘로예요. 라시엘로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자, 그래서 2-1블럭에서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여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이 여기 되어 있고요. 의료시설이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중앙공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허벌판인 것 같지만은요, 앞으로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은 점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도시에 들어가 계시면은 언젠가는
굉장히 많이 가격도 오르고요. 살기가 되게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교통이 좀안 좋다고 하는데 계획이 이미 다돼 있어요. 저기 안중역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예정인데 내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벌써 전철이 하나 들어오죠.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역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색이잖아요. 요 초록색. 얘는 또 여기까지 가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얘는 포승평택선이에요. 포승평택선. 포승평택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륙고속도로도 생기고요. 지금 고덕지구, 거기가 동평택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있겠죠. 그런데 동평택이 여태까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평택, 지금 삼성전자 있는데 고덕 쪽 가면은, 와, 진짜 엄청 발달했어요. 그러나 10년 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발달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앞으로 35년까지 서평택 쪽으로 굉장히 개발될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로만 보면 그렇게 개발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서해대교 있는데 가보셨잖아요. 거기 주변으로 평택 BIX, 내년에 경제 자유구역, 여기 완성돼서 사람들 들어오죠. 지금은 여기 포승 국가산업단지만 있지만 요 위로 자동차 클러스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바뀌는데요.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다 바뀌는데요. 그래서 요 곳에 지금 평택항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도록. 유럽에 지금 차들이 25%가 우리나라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양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 현덕지구에 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 주변에 일자리가 풍부해서 정말 사람들이 다그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도시 화양지구가 들어가면은 주변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화양지구에서 사람들이 어디 취직할 곳이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양지구 평택 라시엘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데다가 특히 평택이 조정 지역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지 구성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조감도 투시도, 위에가 조감도고 요거 투시도죠. 단지 배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이 여기 있고요. 중앙광장이 여기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주민운동시설이 또 여기 있습니다. 맘스테이션이 여기 있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는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 핑크핑크한 거 있잖아요. 핑크핑크한 게한세 군데밖에 없는데 59 타입이에요. 그리고 보라보라한 거, 이 보라보라한 거 있잖아요. 얘가 84A 타입이에요. 주황색, 얘가 84B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지가 잘 꾸며져 있다는 거. 자, 첫 번째로 59 타입이에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거 여기 몇개안 되죠? 155세대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84A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4베이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두 개고요. 그리고 이 보라보라한 게 84A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골고루 섞여져 있죠. 그래서 4베이고요. 뭐 확장 타입, 비확장 타입이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이번에는 84B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만 이렇게 있어요. 얘도 4B이고. 자, 그러면 사이버 전시관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직접 가셔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잠깐 사이버 전시관을 보여드릴게요. 4. 그다음에 이거는 80 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84A 타입인데요. 거실이 넓고요. 요렇게 돌려보면은 침실2가 여기 있고요. 욕실이 여기 있고요. 현관이 있고. 그다음 또 요렇게 돌려보면은 냉장고가 여기 있죠. 그리고 요렇게 돌려보면은 여기가 부엌이에요. 부엌인데 주방인데 식탁을 놓을 수 있고 아일랜드 책상을 또 여기, 아일랜드 식탁을 여기 또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사이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셔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방을 거꾸로 보면은 여기서 주방에서 거실을 내려다본 거예요. 오른쪽에 냉장고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그리고 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붙박이가 잘돼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 서평택 굉장히 좋죠? 그리고 화양지구 굉장히 좋죠? 여러분 이 화양지구에 여러분이
입주를 하시면 그때는 이미 굉장히 발달했을 건데요. 자, 이제 이 편한 세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보관 달려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예약하셔야 돼요. 예약하셔서 담당자가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데요.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화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